블락 오어바우트 셀레브러티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과 같은 소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눈의 역주행. 다사다난했던 엑소를 향한 선물. 그룹 엑소가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는 대단하긴 해도 놀랍지는 않은 소식이다. 그러나 그 노래가 10년 전에 발매한 곡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숏포만에서 자체적으로 탄생한 화제성이 잠들어 있던 원곡마저 깨웠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엑소에겐 그야말로 선물 같은 역주행이다. 19일 기준 멜론 톱100 및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은 엑소의 첫 눈이다. 한동안 차트 1위를 장악했던 르세라핌을 밀어냈다. 21일에는 주요 음원 차트에서 모두 1위를 달성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의 TV 뮤직뱅크 12월 2주차 차트에서도 첫눈은 1주 만에 47계단 상승한 2위를 기록했다. 에스파, 태연, 정국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음에도 당당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첫눈은 2013년 12월 공개된 엑소의 겨울 스페셜 앨범 12월의 기적의 수록곡이다. 첫눈이 내리는 겨울 어느 날, 1년 전 떠나보낸 첫사랑을 떠올리며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가사가 인상적이다. 발매 이후 특유의 아련하고 포근한 분위기로 많은 사랑을 받은 첫눈이라는 제목답게 추운 겨울 눈이 오는 날이면 필수로 들어야 할 노래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올해는 눈에 띄는 상승폭을 기록하며 역주행의 대표 사례 중 하나가 됐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듯 역주행도 특정한 기폭제가 되는 사건들이 있다. 위아래, 존니, 롤린, 사건의 지평선 등 역주행의 대표적 사례에는 직캠, 라이브 영상, 유튜브 댓글 모음 등 사람들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모으게 한 콘텐츠가 있다. 첫눈의 경우에는 숏폼 챌린지다. 한 틱톡커가 안무를 만든 첫눈 챌린지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유행을 탔고 음악으로까지 관심이 이어진 것이다. 특히 첫눈이 익숙하지 않은 10대들에게 노래의 인지도가 높아지며 자연스레 차트에서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숏폼에서의 인기가 실제 음원 차트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5050의 큐피드와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다만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큐피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숏폼을 의식하고 발매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했다. 내부에서 숏폼이라는 수단을 끌어들인 셈이다. 반대로 첫눈은 숏폼 내부에서의 화제와 파급력이 원곡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숏폼이 수면 밑에 있던 첫눈을 끌어올린 것이다. 그렇게도 첫눈의 역주행이 오롯이 숏폼 덕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눈이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던 건 결국 노래가 좋았기 때문이다. 계절감이 돋보이는 첫눈은 매년 이맘때쯤 차트에 이름을 올려왔다. 2021년 크리스마스에는 멜론 일간 차트 28위에 올랐으며 지난해 크리스마스에는 같은 차트 22위를 기록했다. 차트 유지력도 괜찮은 편으로 지난해 월간 차트에서는 45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때가 되면 찾아 듣게 만드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숏폼과의 시너지가 날수 있던 것이다.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던 엑소에게 첫눈의 역주행은 그야말로 선물 같은 상황이다. 올해 초 엑소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를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 사이에 인수전이 벌어지며 여러 잡음이 있었다. 이를 지나온 엑소는 완전체 컴백을 준비했으나 카이가 미룰 수 없는 군입대에 돌입하며 7인 체제로 컴백했다. 그 시기 첸, 백현, 시우민과의 계약 잡음이 일기도 했다. 세 사람과의 계약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나 이후 도경수가 컴퍼니 수수로 이적했다. 순탄하 많은 한 해였지만 역주행이라는 뜻깊은 선물을 받은 엑소는 기분 좋은 추억과 함께 2023년을 마무리하게 됐다. 엑소의 첫 눈이 모든 차트를 집어삼킨 21일.
세훈이군 복무를 위해 팀 내 마지막으로 입대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 중인 카이를 포함하면 두 명의 멤버가 병역의 의무를 수행 중으로 엑소 완전체는 2025년 말미에나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023년을 기분 좋게 마무리한 엑소가 2024년, 나아가 완전체가 돌아오는 2025년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굿바이 2023을 결국 온 세상은 뉴진스였다. 2023년에도 K-POP 산업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 동시에 K-POP이 기존의 POP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대체할 대체제의 역할을 할지 그동안 없던 블루오션을 공략한 새로운 상품일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는 뒤로 하더라도 여전히 이야기할 거리는 많이 있다. 2023년에도 많은 가수들의 많은 노래를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눈마저도 즐겁게 해줬다. 특히 온 세상이 뉴진스라는 명제를 기어코 증명해낸 뉴진스의 활약이 돋보인다. 지난해 8월 데뷔, 과감한 트리플 타이틀곡으로 충격적인 데뷔 시즌을 보낸 뉴진스는 2023년의 시작에도 자신들의 기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19일 발매한 선공개곡 티투인 멜론 일간 차트에서 무려 99일 동안이나 1위를 차지했다. 이후에 공개된 웜지 언어 데뷔 싱글에 포함된 하이 보이를 포함한 세 곡은 각종 차트 123위를 휩쓸었다. 그렇게 뉴진스는 연초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다. 다만 디토의 파급력을 단순히 성적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볼티모어 클럽 뮤직, 나아가 저지 클럽 장르의 음악을 채용한 디토는 뉴진스가 트렌드의 최전선에 있음을 보여줬다. 90년대에 탄생,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던 저지 클럽은 2022년 하반기 드레이크, 릴 우지 버트 등이 저지 클럽을 사용하며 빠르게 주목받았다. 뉴진스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K-POP 최초의 저지 클럽 곡을 선보였다. 뉴진스와 디토의 성공은 K-POP의 저지 클럽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직접적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르세라핌 에이브, 푸시케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부터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베터 업 카시 장르로서의 저지 클럽을 표방하지는 않더라도 저지 클럽이 가진 특유의 킥 패턴, 쿵쿵쿵쿵쿵은 많은 K-POP에서 찾아볼 수 있는 리듬이 됐다. 상반기를 뜨겁게 보낸 뉴진스는 7월 두 번째 EP 겟업1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데뷔 EP와 마찬가지로 슈퍼샤이노워이터, 쿨 위드 와이오윤 이아이 트리플 타이틀 곡을 내세운 뉴진스는 세 곡 모두 흥행에 성공시키며 소포모어 징크스는 자신들과는 해당 없는 이야기임을 증명했다. 특히나 글로벌적인 성과가 돋보였다. 겟업은 8월 5일자 빌보드 200에 1위로 진입한 데 이어 21주 연속 차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종전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세웠던 19주 연속 1위를 갈아치운 4세대 그룹 최장 기록이다. 또한 K-POP 걸그룹 최초로 롤라팔루자 시카고 무대에 올랐으며 지난달에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초청받아 공연을 펼쳤다. 연말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무리하게 신곡을 발매하는 대신 기존의 곡을 리믹스한 앨범 NJWMX, 누지언즈 인터믹스를 발매했다. 디토 발매 1주년을 맞아 발매한 이번 앨범에는 디토, 어텐션, 하이보이, 허트의 작곡가 250과 OMG, 쿠키의 작곡가 프랭크가 자신들의 노래를 다시 리믹스했으며 겨울 감성을 자극하며 원곡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선사하고 있다. 인스트루멘터를 제외한 가창곡은 모두 차트인에 성공하며 원곡과의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각종 컬래버 음원도 인상적이다. 뉴진스는 4월 코카콜라와 컬래버한 제럴을 발매했으며 15월에는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주제곡 지오티어 술을 발매했다.
제런인 코카콜라 맛있다라는 익숙한 가사와 멜로디로 중독성을 높였으며 CM송으로서는 오랜만에 실시간 음원 차트 1위를 달성했다. 웅장한 사운드와 파워풀한 보컬이 인상적인 지오티어순인 평소 뉴진스가 보여준 음악과는 결이 달랐다. 묵직한 주제와 이를 표현하는 파워풀한 보컬은 그간 이지리스닝에 치중되어 있던 뉴진스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계기가 됐다. 디토로 차트를 강타한 연초를 시작으로 디토 리믹스로 1년을 마무리하는 연말까지 뚜렷한 수미상관 구조를 보이는 뉴진스의 2023년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운동선수로 치면 첫 풀타임 시즌을 치른 뉴진스는 온 세상이 뉴진스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의 기세라면 그 세상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듯하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